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새벽입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5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아침 시간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시간에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촬영도 하고 이런 시간이 저는 되게 좋습니다. 자, 금강 약차, 그러니까 발효차죠. 발효약차, 발효차 시리즈 오늘 네 번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도라지 약차를 하겠습니다. 또 겨울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목감기 이제 자주 걸리죠. 뭐 편도도 붓고 이러는데 어제 제가 마트 가가지고 요걸 하나 사왔습니다. 이제 국내산 도라지 차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제가 3,000원인가 4,000원 제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한 열몇 개를 제가 사왔죠. 했는데 도라지는 하나 사고 이제 열몇 종류를 13종류인가 4종류를 어제 구입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걸 하나하나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어갈 생각입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어제 밤에 도라지를 넣어놨습니다. 이제 아무리 우리가 몸에 좋은 거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그렇죠. 그래서 한 요 정도 양을 제가 넣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같으면 뭐 한 10번도 더 뿌려 먹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루 종일 묵고 나면 이제 물이 줄고 나면 또 묵고 이제 물을 부어가지고 계속 이제 우르는 거죠. 이제 여기에 이제 도라지를 넣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온도가 이제 요 기계를 어제 또 새로 하나 샀습니다. 요거를 샀는데 요거는 조금 비싼 겁니다. 요거 이게 뭐 프랑스제라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조금 깔끔하게 이제 돼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사가지고 여기에 다리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0도로 이제 다리는 거, 그 다음에 85도로, 90도로, 그리고 100도로 가열하는 이렇게 이제 방법이 총 네 가지가 있는데, 저는 뭐 굳이 온도를 높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40도 정도 온도에서 요걸 울었죠.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요 유원 플러스균, 이제 도라지를 그냥 달여 먹어도 물론 좋은데 도라지 차를 발효해서 먹으면 이제 도라지 발효 차를 만들어서 먹으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유원 플러스균을 여기 한 스푼 정도 넣었습니다. 이제 요게 1g짜리 스푼이죠. 1g짜리 스푼을 이렇게 깎아 가지고 한 스푼을 이렇게 넣은 거죠. 간단합니다. 그리고 뚜껑을 이제 닫아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 발효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근데 요거는 뚜껑이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하면 금방 잘 빠집니다. 여기에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이제 그게 있어 가지고 잘 빠지고 또 그 안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요런 이제 망이 있습니다. 이제 요 안에 도라지가 이제 들어가 있죠. 그렇게 밤새도록 우르니까 요렇게 색깔이 좀 진하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에도 균을 넣어서 이제 요렇게 우러났는데 아침에 한번 더 시범 삼아 한번 더 넣어봤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선 맛을 한번 보죠. 별로 맛이 좋지는 않습니다. 도라지 차가 뭐 별로 기대는 안 했는데 맛은 이제 별론데 그냥 기간제 좋다 그러니까 저는 또 특히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이런 직업이다 보니까 요거 하루에 뭐 따뜻하게 해가지고 마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거기다가 발효 유한 플러스균이죠. 이제 프리미엄 균입니다. 업그레이드 된 그런 균인데 이제 요거를 넣어서 또 도라지를 발효를 해가지고 먹으면 아무래도 이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도라지가 이제 어디에 좋은가 우리가 한번 뭐 다 이제 상식적으로 뭐 아시는 거지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이제 도라지의 효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도라지는 뭐 기침, 뭐 가래, 뭐 기관지 보호, 감기 예방 뭐 그런데 이게 좋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호흡기 질환이니까 이제 기관지 뭐 이런 데에는 이제 도라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여간 이렇게 기관지 쪽으로는 예방하고 완화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노폐물 제거 이제 변비에도 뭐 이제 변비 완화 효과도 있고 노폐물 제거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 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노폐물 제거라는 거는 이제 똥이 잘 논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도라지를 균을 이제 그 유원 플러스 균이라는 발효 정자균을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뭐 장에 이제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뭐 똥은 어차피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면역력 뭐 향상에도 이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도라지는 체내 뭐 밸런스를 잡아주고 그다음에 뭐 빈혈도 예방해주고 면역력도 향상시키고 감기 뭐 이런데 예방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뭐 혈당 수치를 떨어뜨려주고 뭐 이렇게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도 또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몸의 독소를 제거해주고 뭐 그런데도 또 효과가 있다 그럽니다. 자, 도라지 섭취 방법은 이제 이렇게 저희들처럼 이제 차를 끓여가지고 이제 마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지 말고 하루에 이제 14에서 18g 정도 이제 그 정도를 먹으라 그랬는데 이제 요 양이 아까 제가 이제 손에 이렇게 짚었던 이제 그 정도 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몇 번 우라 먹으면 되는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고 난 뒤에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몸이 병들면 병원을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상의를 하고 뭐 약국에 가가지고 약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제 약을 타 먹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아프기 전에 이제 이런 이제 약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몸을 면역력을 키우고 몸을 건강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이제 발효 약차 그런 걸 하나하나 한번 저희들이 다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기계가 이제 두 대인데 요 온도를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저것도 이제 밤새도록 이제 다리다가 조금 전에 이제 온도를 끊는데 요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렇게 하니까 온도가 지금 37도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딱 40도 해서 이제 맞춰지는 게 아니고 그 40도를 측정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37도나 36도 이를 되면 그때 다시 또 가열이 됩니다. 가열돼가지고 이제 그 온도를 유지시키주는 이제 그런 거 이제 우로 밑으로 이래저래 해가지고 한 2, 3도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온도계입니다. 이제 레이저로 이제 이렇게 재는 이제 그런 온도계죠. 그렇게 해서 요 내부 온도를 한번 제가 측정해 봤습니다. 그렇게 뭐 큰 차이 없이 계속 온도가 이제 잘 맞는 그런 겁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이런 기계들을 다 이제 다리는 약차 기계들을 좀 오늘 또 한 대 또 올 겁니다. 이제 그것도 한번 실험해보고 저것도 실험해보고 해서 여러분에게 제일 값싸면서 좋은 걸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라지 발효차 마시면 이 기관지 쪽에 뭐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적힌 걸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